모든 대부분 질환의 위험 인자로 흡연이 빠지지 네. 않는 것 같습니다. 특히나 지난 시간 저희가 폐암을 다룰 때는 1순위까지 꼽혔는데 잇몸 건강에 있어서도 아마 흡연은 그만큼 큰 위험 인자가 아닐까 싶습니다. 예, 맞습니다. 흡연 자체가 저희가 흡연과 치주 질환의 관계에 대해서는 아주 오래전부터 연관관계를 이제 살펴봤고요. 네. 최근 2017년도에 저희 세계 치주학회에서 흡연은 이제 치주 질환의 주 위험 요인으로 저희가 이제 선포를 하였습니다. 5월 31일이 세계 금연의 날로 알고 있는데요. 단 하루라도 이제 금연을 하자라는 취지로 이렇게 만들어진 날로 알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흡연 자체가 이제 주는 여러 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. 네. 그 메시지를 보면은 첫 번째 나와 있는 20년이라고 하는 것은 그 흡연을 하시는 분이 그 비흡연자에 비해서 20년 정도 그 수명이 짧다라는 보고도 있습니다. 네. 그리고 10억 명은 어떤 의미냐 하면은 전 세계에서 한 10억 명 정도가 이제 흡연을 한다라는 이제 통계가 되겠고요. 이러한 흡연이 이제 전신질환을 유발한다라는 것은 너무나 잘 알려진 사실로 알고 있습니다. 예, 그리고 이 흡연 자체가 우리 이 치주질환과의 어떤 관계가 있을까에 대한 여러 연구를 보시면 이런 치주질환 자체가 이제 사실은 세균에 의해서 이제 발병을 하게 되는데요. 이 흡연 자체가 이 치주 질환을 일으킨 병원균을 굉장히 많이 이제 생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. 또 이러한 치주염 및 임플란트 주위염이 발생을 했을 때 흡연이 이러한 것들을 더 악화시키는 주요한 위험 요인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. 네. 담배에 있는 여러 이제 좋지 않은 유해 물질들이 있는데요. 네. 보시면은 이제 이 사진을 보시면은 이제 주로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니코틴이나 또는 네. 이제 타르 같이 끈적끈적한 물질이 이제 흡연을 하시게 되면은 그 것이 이제 이 치아에 이렇게 부착이 됩니다. 부착이 되고 이 부착이 되면은 이 자체가 잇몸에 염증을 일으키기도 하고요. 또 이 부착이 됨으로 인해서 세균들이 이 부분에 잘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때문에 굉장히 이 치주질환을 진행에 있어서 흡연은 굉장히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을 만들게 됩니다. 흡연자는 비흡연자에 비해서 치주질환의 이완율이 4배에서 7배 정도 더 높은 것으로 저희가 이제 보고가 되고 있고요. 그런데 요 이제 내용을 잠깐 보면요. 조금 헷갈릴 수 있습니다. 어떤 내용이냐면 흡연자의 잇몸은 비흡연자의 잇몸에 비해서 잇몸이 조금 더 딱딱하고요. 창백하게 변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. 그 말은 결국 뭐냐면 흡연을 하시는 분이 오히려 이제 염증이 있을 때 피출혈이 오히려 감소하고 치은 염증이 감소한다라는 보고가 있습니다. 이 얘기를 들으면은 흡연하면 좋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네. 이제 반대로 생각을 하면은 저희가 사실은 치료의 시기가 있어서 초기 치료가 굉장히 중요한데요. 초기의 증상을 억제시키기 때문에 내가 치주염이 걸렸는지 치주질환이 이완됐는지를 알 수 있는 그 첫 번째 단계를 놓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나중에 많이 병이 진행이 되었을 때 저희가 이제 확인을 해보면 결과적으로 흡연자는 비흡연자에 비해서 결국 치주질환의 발병률이 3배에서 7배 정도 높게 나타나고 그 진행 양상도 훨씬 더 심하게 진행이 되는 것을 저희가 관찰할 수 있습니다.